너 아까 여기 들어올 때 내가 빤히 쳐다보고 있었지. 한참을. 그게 너 속으로 그랬지. 저 새끼가, 저 무당 새끼가 왜 이렇게 빤히 쳐다본다냐. 그 생각 안 들었어? 아, 저는 이제 실례가 되는 거라서 급하게 온 거다 보니까 양말 때문에 그 생각만 계속 꽂혀 있었어요, 솔직히. 아, 실례다 이런 생각. 서럽게 운다. 남잔데. 애인이냐. 누구야? 젊은 남자. 서러운 것도 이만저만 서러운 게 아니야. 이게 나한테까지 지금 실려서 내가 이 정도로 보여주고 있는 걸 보면은. 근데 니네 부모를 진짜 죽이고 싶은데 어떡하지? 니네 엄마 아빠 뭐해 먹고 사니? 어디 사셔? 쟤 누구야? 누구냐고? 젊은 남자예요. 이제 30은 좀 넘은 것 같은데. 그럼 아니요. 오빠? 친오빠? 몇 살이 죽었는데? 딱 30. 10년 됐습니다 올해. 저렇게 쫓아다닐 정도면 네가 느낄 텐데 왜 천도도 안 해주고 그래? 그냥 죽으면 다야 그게? 지가 원해서 죽건 원치 않아서 죽건 사람이 죽으면은 혼가들은 길을 몰라. 알어? 신의 풍파지. 조상의 풍파지. 너희들 뭐 나한테 왜 물어보러 왔냐. 네가 네 점 다치면서 시집 가야겠지. 연애는 할 거 아니냐. 응. 네가 벌어서 네가 걷어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런 결혼을 해야 되겠어? 그걸 왜 나한테 확인해? 네가 느끼면서. 지금 이 남자 만나보는 남자가요? 직업은 괜찮을 거야. 응. 하는 일도 괜찮을 거야. 응. 너 여자였잖아. 사랑받아야 되잖아. 응. 네가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을 할 거야? 사랑받기 위해서 서로 주고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한쪽에서 일방통행이 될 건데 그걸 나한테 왜 확인해? 네가 느끼고 있으면서. 남친은 몇 살이야? 지금 33살입니다. 너 능력 있구나. 이틀 전에 그러니까 네, 900일이었어요. 어머니 한테 연세 어떻게 되시나? 아버지가 54년 말띠시고요. 엄마가 58년 개띠십니다. 아버지가 67이고 엄마가 이제 60수이? 네. 너희 부모님을 뵌 적이 없는데 네. 네 엄마를 욕을 막 실컷 해주고 싶어. 엄마로서 네. 한 사람이 아내로서 아내로서 엄마가 잘 사셨어. 엄마가 고생 더럽게 하고 사셨을 거야. 왜? 니네 집에는 니네 엄마가 너희 엄마 때문에 니네 집이 살아. 근데 니네 그런 니 엄마한테 욕을 해주고 싶다고. 웃기지? 내가 미친 거 아니냐? 그잖아. 엄마가 있으니까 아버지? 어휴 니네 아버지는 아주 그냥 니네 엄마가 보기 졸라리 없는 거지. 네 아버지를 만난 게. 근데 그 탓도 못해. 다 그것도 인연이 있으니까 이렇게 만나는 건데 너희 엄마한테 내가 잘못을 하나 내가 굳이 찝는다면 네 엄마가 무당을 해도 진배가 없어. 삼촌처럼 이렇게 부채방을 들어도 손색이 없는 게 너희 어머니라고. 그건 뭐야, 조상의 내력이 굉장히 강해. 뭐 이 삼촌 어디서 뚝 떨어져서 무당 됐겠니? 내력이 있으니까 나도 된 거 아니야. 너희 엄마가 마찬가지야. 엄마 성씨가 뭐야? 평산신씨.
평산신씨 강하시지. 엄청 강하시지. 그러니까 너희 어머니가 정말 여잔데 현모양처가 강한 지금은 대장부가 되어 계셔. 여 아주 아주 그냥 현모양처가 강한 대장군이 되어 있다고. 이유는 하나예요. 아빠의 능력, 아빠 때 뭘로 해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 여자가 돼서는 안 되고 남자로 바뀌어야만 살 수 있었거든. 너희들 데리고 살으려니까. 그래서 그 엄마가 그렇게 강하게 된 거야. 정말 너희 엄마 열심히 잘 살아오셨는데 이 삼촌이 네 엄마를 갖다 딱 욕하고 싶다는 건 딱 하나. 조상의 성빔이 전혀 없어. 아니 병산신 씨 아무리 쎄도 너 김씨? 네. 어디 김씨? 김의 김씨. 김의 김씨 집안에 시집 온 이상 김씨의 귀신이 되시는 거거든. 응? 근데 너무 집안 조상들을 위해서 하신 게 너무 없으시다고. 그리고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야. 너희 아빠는 삼촌과 같이 박수나 법사 쪽으로 가셔야 돼. 가정, 새끼, 마누라 별로 중요치 않아. 당신 하고 싶은 대로 사셔야 되니까. 이해가? 그건 다시 말해서 뭐야. 그렇게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실 거야. 근데 그렇게 몸이 되게 안 좋다 지금. 근데 죽는 날까지도 안 변하셔 이게. 너희 아버지가. 갖지 말아야 될 걸 가진 거야 너희 아버지가. 아빠 욕을 하지 말어. 아빠 탓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 왜냐하면은 당신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되는 거거든. 야 근데 니네 아버지 어디? 갇혀 계시니? 왜 행동 반경이 왜 이렇게 부자연스럽지? 아닌데요. 퇴치하시면 돼요. 그 돌아다니긴 들게 돌아다니겠네. 어디 그런 건 없어. 직업 쪽은 굉장히 좋다. 직업은 선택 정말 잘하셨네. 응? 근데 아빠를 좀 탓하고 아빠를 사랑이나 존경하고 멀잖아 네가. 그래 안 그래? 친해지시죠. 그치 이제는 너도 있는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들잖아. 맞아. 네가 그러니까 참 인성이나 이런 건 네가 다 모든 건 착한 거야. 아빠한테 그렇게 사귀고 싶었을까? 그거지. 이해가지. 엄마가 변하게끔 한 거는 아빠가 첫 번째지, 그치? 네. 근데 엄마는 누가 봐도 아까도 얘기했잖아, 현모양처야. 근데 너희 아빠한테 현모양처가 아니야. 강한 여자일 뿐이지. 이해가?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남자들이 갖고 있는 여자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부드럽고 이런 걸 좀 부드럽고 좀 지고지순하고 막 이런 걸 찾았는데 너희 엄마 너무 강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처음에는 이제는 뭐 너가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강한 부드러웠던 여자가 강한 남자가 되고 있으니까 더더욱 어떻게 하겠어. 멀리 가겠지. 그나마 택시라고 계시다 그러면 그걸 나름대로 풀고는 있고 거기다가 물론 오빠가 그렇게 됐다면 자식을 또 금쪽같은 자기 목숨 같은 존재를 갖다 가슴에 묻으신 거잖아. 왜 묻고만 말아? 왜 천도 안 해줘? 내 눈에까지 보일 정도가 너한테까지 좀. 그리고 니도 가위 늘리고 이거 꿈에 보이는 게 괜히 늘리는 게 아니야. 저렇게 쫓아다니니까 그러는 거란 말이지. 아무튼 엄마한테 죄나 내가 이렇게 욕을 한다면 그런 부분 너희 엄마 강하게 열심히 잘 살아오셨지. 남들한테 손 안 그치만 신에서 조상에서 봤을 땐 그 부분을 욕한다는 소리고 아버지도 굉장히 강하고 엄마도 굉장히 강해. 간 친구는 더 강해. 간 네 오빠라는 친구는 더 강하고 너도 만만치 않아. 정말 너 효녀고 착해. 근데 너희냐나 정말 못해 처먹었어. 그 술도 안 먹는 게 꼭지도 오르면 아나무이냐 너도. 엄마한테 할 소리 안 할 소리 아버지한테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하고 있거든. 너도 아직 못해 처먹었었냐나. 그래 안 그래? 근데 그거를 넌 바로 그 말 떨어지자마자 네 입에서 나가자마자 뒤돌아서도 바로 후회하는 게 너거든. 바로 또 잘못했다 그러고
근데 순간적으로 그게 올라오는 게. 그게 소위 얘기하면 이게 신기라고 할 수도 있어. 네 몸에 와 있는 게 뭔가 당 저건 근데 내가 봤을 때 신급은 아니야. 신급이 아니면 뭐야? 어지잡신이겠지. 가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훅 할 때 올라올 때는 네가 술이나 그런 걸 안 먹어도 네가 이성이라는 걸 잃어버린다. 이게 내력이 굉장히. 근데 그 오빠 따라서 와 있는 거 걔네들 같은데. 네가 아마 어리석도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아마 내가 봤을 때 니네 오빠가 어떻게 잘못되면서 그럼 지금 거의 10년 세월 된 거잖아. 네, 딱 10년입니다. 그게 네가 그럼 27, 26살 네, 때 네. 그때부터 네가 네 성격이 이렇게 화를 못 참는 게 변했거든. 그때 뭔가 하나 들어온 것 같은데. 아무튼 좀 10년이 되건 100년이 되건 풀 한 포기가 꺾어 죽을 때도 한을 남긴데. 근데 저런 하다못해 영장 만물 중에 최고라고 하는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그 한이 49제 이런 것 같고 안 풀려. 우리들이 소위 얘기하는 진옥이 천도 한 번도 아니고 서너 번씩은 해줘야만 극락을 들을 수 있거든. 에이, 살만 하면서 좀 해주시지. 가슴에다만 묻어놓으면 다냐? 응? 절간에 묻어놓고 뭐 그러면 다야? 천도가 안 되는 것을. 아무튼 집안에는 그게 거기다 또 아버지가 굉장히 지금은 어디 갇혀있냐고 내가 좀 아까 그랬지. 갇히는 형국이니까 운전 정말 조심하시라고 그래. 아버지가 67이란 말이지. 지금 성주에서 때리고 있으니까 신에서 조상에서 벌을 주고 있으니까 운전 정말 조심하시고 몸 관리 잘 하시라고 그래. 맞아, 말이 3000% 바뀌었다. 야, 쟤 때문에. 궁금해서 온 게 뭐야?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궁금해졌는데. 야, 궁금 안 했으면 그거 바로 지금 내 말 들으면서 궁금해지지 말고 네가 궁금한 거를 얘기하라고. 궁금해서 온 거. 직장 모든 게 네가 지금 바뀌어야 되는 거지. 변화를 가져야 되는 거지. 열심히 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네 맡은 책임은 네가 다 해내야 돼. 근데 네가 덕이 없다. 뭐에 대한 덕이야? 사람에 대한 덕. 인덕이. 그렇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너한테 돌아온 결과물이 별로 없어. 그리고 너보다는 다른 애들이 더 빛이 나고. 물론 동료도 있을 거고 상사도 있을 거고 후임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덕이 정말 없다 너. 이 직장에서야 제 자체가요? 타고남이지 그거는. 이거는 말이다. 부모한테도 연결이 되는 거고 부모 형제한테도 가는 거고 하다못해 네 나중에 배우자한테도 이것도 적용이 돼. 너 네 몸에 다른 존재가 들어와 있다는 거 인정 안 하지? 전 잘 못 느껴봤어요. 너는 30세크니를 많이 먹는 애가 아니야. 넌 한 방에 조지는 신이 있어. 폭식. 아마 그것이 10여 년 전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 그런 것들이 같이 네 오빠 잘못되면서 그럴 때 같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 그 몸에 있는 건 빼내야 돼, 새끼야. 남자친구? 남자친구라고 하지 말고 여자친구라고 그래. 왜요? 제가 남자입니다. 그 기집애니까. 고추 달린 기집애니까. 네가 나이도 많았기도 하지만 네. 남자가 뭐야? 이거 먹자 오늘. 근데 대부분 남자들은 여자한테 배려를 하지. 뭐 먹을까 이렇게. 근데 네가 남자고 걔는 여자라는 거. 그래요?
근데 네가 여자가 될 때는 너는 집에 있을 때 여자 같아. 밖에 나와서 직장 상사나 동료들한테는 너는 은근히 또 남자면서도 애교도 되게 많아. 네가 이쁜 짓도 하고 애교도 많단 말이야, 애교 덩어리. 근데 너도 모르게 그 와일드할 때는 그 남자들, 네 몸에 와 있는 것들. 남자의 승씨가 뭐야? 이씨입니다. 좋은 얘기 해줄게. 네. 상처받지 마라. 좋은 얘기니까. 네. 세상에 살아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고 싶어해. 그치? 네.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고. 네. 모든 사람들이 그건 희망이라기보다는 그건 바람이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네. 그렇지.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이유가 하나. 나는 정말 네 남자친구를 너는 나름대로 사랑하고 이제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이제 같이 모든 걸 이제 하려고 한단 말이야. 시작이 되겠지 그러면. 근데 어느 틈엔가 트러블이라는 게 생길 거라고. 그럴 때 슬기롭게 다 이겨내고 해서 계속 이렇게 그 관계를 유지하고 부부로서 이제 가정을 이끌고 자손도 낳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아닌 경우가 있거든. 네. 도중에 막, 응? 아니면 뭐, 몇 달 만에 아니면 아이 하나 있고, 아이 둘 낳고, 뭐 이런 경우. 요즘에 이혼이 흠도 아니고, 너무 보편화돼 있어. 그런 쪽으로 네가 안 됐으면 좋겠어. 너는 굉장히 화려함을 좋아하는 여자야. 가끔 꼭지만 돌았을 때 남자지, 정말 너 같은 여자가 없거든. 이쁜 거 좋아하고 맛있는 거 좋아하고 막 좋은 보기 좋은 거. 넌 정말 여자거든. 여자는 뭐야? 끊임없이 사랑을 받아야 돼. 끊임없이 꽃에는 끊임없이 거름과 물을 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그게 좀 끊긴다면 그 꽃은 시들고 말라 비틀어지겠지. 근데 그게 네가 지금 상대가 너한테 지금 상대가 그럴 거라는 게 아니라 걔는 꽃도 되고 벌도 돼. 너는 그냥 걔한테 꽃이야. 네. 근데 걔는 너한테만 꽃도 되고 벌도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애한테는 나비도 돼. 이해가? 네. 다른 이성들이 네 사람을 좋아라 할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바람을 핀다 이런 의미에서도 내가 상대를 두고 내가 마음에 두고 작업이 들어가는 게 그러면은 내가 바람을 피는 거야. 그치? 근데 네가 나 좋다고 오는데 내가 아무리 마누라가 있고 이러지만 여자들하고의 남자하고의 차이야. 그게 여자들은 마음이 열려야만 몸이 허락이 되는데 남자들은 안 그렇단 말이야. 이해가 아니? 그런 상처, 그런 게 좀 보여서 염려가 된다. 앞으로 그렇지. 네 남자친구 가까운 데 있다. 어디 있어? 무슨 일해? 강남 쪽에서 일해요. 여의도나 강남이나 집. 응? 여의도나 강남이나 집. 승식 이씨라고 그랬니? 네. 잘 맞아. 잘 맞고. 근데 참 웃긴 게 4-5살 차이 나잖아. 네, 4살. 근데 진짜 너가 지금 너는 정말 지금도 여자인데 걔 앞에 가서는 정말 여자가 된다. 미치 좋아 죽는구나 아주 진짜. 아 애교 덩어리가 얼마나 또 그 시키가한테 가서는 애교를 부릴까. 에휴. 원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갖다가 살아가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 이러한 이유, 저러한 이유, 또 뭐 무슨 문제, 이 문제, 저 문제. 저 문 밖에 약간 있던 애, 걔 먼저 해결하고 사랑을 하든 결혼을 하든 부모님이 뭐 운전을 하시든 뭐 장사를 하시든 저거 처리하고 하라고. 근데 저게 정말 오빠인지 오빠야.
아까 네가 오빠라고 하니까 내가 별다른 얘기를 안 하잖아. 인 자기를 몰라라 주면은 계속 알게끔 더 막 뭐라 하는데 오빠라고 하니까 그게 서른 살 뭐 어쩌고 하니까는 딱 맞잖아. 오빠가 무슨 막 누더기 옷 입고 추하진 않죠? 왜 안 추울 거야? 안 추할 거라고 생각해? 뭐 그 지금 뭐야? 턱시도 입고 뭐 왔을 거 같니? 그런 거 사줘봤어? 저렇게 왔는데 10년 세월이 저렇게 있는데 깔끔하게 왔을 거 같니? 얼마 전에 남자친구랑 오빠 수목장 다녀오긴 했었거든요. 어떻게 죽은 거야 근데? 교통사고. 악소리도 못하고 그냥 비명행사잖아. 그치? 저 한이 얼마나 많겠어? 응? 저 한이 말 한마디나 제대로 하고 꽃이나 펴봤어? 남자 나이 서른이면 네 지금 나 네 지금의 남친보다도 이마 세 살이나 덜 먹었잖아. 저런 게 꺾여서 이 구천을 떠돌리는 한 극락을 가? 저승을 가? 천국을 가? 몬수로 가? 왜 그걸 안 보내주냐고. 그걸 니네 엄마한테 욕을 해주고 싶다고. 강한 엄마, 니네 집을 살린 엄마지만 물론 그 엄마 가슴에는 더 피멍이 들어있겠지만 그 아픔이 가늠이 안 되지만 이게 정말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냥 저 세계타당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니까. 언제 어떻게 죽은지를 모르는 애들은 못 가. 무슨 말인지 아니? 병으로 끙끙끙 앓던 사람들은 내가 죽는 거나 얼른 죽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죽는 걸 알아. 순간에 한 방으로 가는 애들은 지가 죽은지를 캐치를 못한다니까. 왜 죽어야 되는지 언제 죽었는지도 몰라. 그런 애들이 어떻게 죽었다고 극락을 가. 니네들 정말 웃기잖아. 내가 이제 이게 아무리 돈다고 그랬는데 좋게 말하려고 그래도 야 먹고 살만한데 왜 그 천도도 안 해주고 살아? 사촌 오빠야? 니네 오빠잖아 시키야. 니네 엄마한테는 어디 의붓아들이야? 금쪽 같은 아들이 있거 아니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왜 저렇게 너 여기가 우리 집이 몇 번째야? 그 집에서 먼저 집에서 그런 얘기 안 했죠? 그 저한테 보인다고는 안 했었고 엄마 옆에 좀 그 집에 갈 때는 오늘처럼 안 쫓아왔나 보다. 그거야. 산 자와 죽은 자 공간은 나눠져야 돼. 어? 왜 나눠져야 되냐? 너의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라도 저 친구는 너한테 하나밖에 없는 핏줄이잖아. 좋은 데 가야 되잖아. 가지 않으면 계속 쫓아다녀. 귀신의 손은 가시손이다. 많이 들어봤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별로 의인은 안 좋았나 보다. 세상에 어찌됐든 간에 너 동생이고 너한테는 오빠잖아. 해결해. 해결하고 결혼을 하든 사랑을 하든 하고 그리고 밖이라는 해운년이야. 경자년이 자네한테는 직장적인 것도 아니면 일적인 것도 다 이렇게 밖이라는 형국이니까 이거 좀 조심하고 살아. 이거의 조심은 너에 대해서 다 얘기하지 말란 말이야. 어떤 좀 친해졌다고 해가지고 그게 나중에 너한테 다 약점으로 들어. 넌 사람의 상처가 너무 많아. 동료가 됐건 뭐 지인이 됐건 친구가 됐건 그 상처가 많단 말이다. 근데 결과는 다 네가 안 해도 될 말들. 너는 그냥 믿으니까는 어떻게 보면 하소연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 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네한테 흥 이해가지? 뭐 그런 건 네가 내가 얘기해 요만큼만 얘기해도 네가 알 거고. 또 궁금한 거 엄마 건강 봐. 제가 너한테만 다니겠니? 제가 가끔 실리고 그럼 네가 폭식 같은 것도 할 거야. 제가 너한테만 너한테 이 정도 오는데 엄마한테 안 남아 있을까? 아버지한테 안 가 있을까? 얘기했지. 산자와 죽은 자는 분명히 나눠져야 된다고. 계속 가서 만지기 때문에 58년 개 뛰면 무슨 생이셔? 너희 엄마가 셋이란 말이야. 60소이 지금 물론 오빠하고 57부터 니네 엄마가 모든 큰일이죠. 그러니까 6, 7년 전부터 니네 엄마가 거의 지금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계시거든.
운세도 사나운 데다가 저렇게 가슴에 저렇게 묻고 있으니 당연히 컨디션 안 좋으시지. 내년 뭐 칼 대야겠다.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지만. 되셨어요. 근데 한 번 더 대야 돼. 아프요? 된 데가 깔끔치가 않단 말이야. 위야 가슴이야. 어디야? 자궁. 한 군데 또 있다고 하시오. 두 번 대야 된다고 하시오. 같은 곳을 두 번이나? 그럴 수도 있고. 엄마가 가슴이 아니면은 중인과 쪽이 안 좋으셔가지고. 가슴이 아니면 이 중인 거야. 니 엄마는 근데 칼 한 번 또 대야겠다. 그거야. 저렇게 음과 양은 말이다. 잘 들어. 음과 양은 기운이 틀려. 근데 음과 양이 서로가 있어야 조화가 되고 뭐가 만들어져. 그치? 근데 내가 얘기하는 음과 양에는 산자와 죽은자거든. 자꾸 만지면 안 되고 자꾸 와 있어도 안 되거든. 오빠 천도하면서 너희 엄마 대수대명 좀 하라고 권해주고 싶다. 유튜브 찍으면서 군 얘기하기는 싫은데 엄마는 몸 되게 안 좋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그냥 정말 그냥 못된 년 얘긴데 아빠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빠의 인생을 이렇게 쭉 이제 크고 나니까 이제 엄마가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너희 아빠 부부끼리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자기는 어렸을 때 어떻게 지냈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엄마는 알고 계실 거고. 근데 이제 제가 크고 나니까 너희 아빠가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어라는 얘기를 해주실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 아 아빠가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서도 막상 또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왜 좀 더 지혜롭게 하지를 못했을까. 솔직히 지금 생각을 해보면 엄마가 가끔 너 아빠 닮았어 라고 할 저는 그 소리가 가장 싫거든요. 제일 큰 욕이지. 네. 저는 솔직히 그래요. 아빠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건 대부분 모든 자식들이 열 중에 아홉이 그래. 우리 엄마는 진짜 우리 근데 말이다. 엄마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근데 말이다. 바람대로 안 되는 거. 그리고 네가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 거는 너도 네가 먼저 느끼고 있는 거거든.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바람이기도 하지만 네 스스로가 지금 느껴지고 있다고 엄마가 더 안 좋다는 거를. 글쎄다. 일단 오빠가 깨끗하게 천도가 되면 뭔 대답이 될 것 같아. 그리고 그거는 내가 거기다가 다 이걸 갖다가 접목을 시키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라도 싫든 좋든 아빠를 위해서라도 엄마를 위해서라도 먼저 간 오빠는 천도가 돼야 된다는 거. 그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엄마가 원래 타고남도 그쪽에가 약하시기도 했지만 그런 기운이 가시선이 자꾸 만져지니까 병도 깊어지는 거고 너도 몸도 좀 더 튼튼해진 거고 아빠는 더 갈수록 왜소해지는 거고. 몇 가지 더 있는데 질문 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직장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데서 그냥 계속 다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왜 그러냐면 이전에 제가 관리자 생활을 하면서 단순히 사원이 아니고 팀을 관리를 하는 관리자 역할을 좀 꽤 했었어요. 너 근데 작년부터 되게 힘들어지고 있잖아.